카네이션 꽃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스승의 날이라고 카네이션 꽃 집으로 배달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일들인 것 같았는데, 놀이교실도 못한 지꽤 오래됐죠. 근데 이렇게 꽃을 보내오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때 그 시절이 새록새록 다시 나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하면, 이렇게, 이게 자연산 고디국이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꽃과 함께 또 반찬 한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맛있겠죠? 오늘 점심은, 이렇게 맛있는 걸 고디국으로 이 꽃을 옆에 놓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쉬운 거 아닌데, 이렇게 스승의 날 얼굴도 못 본다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너무 예뻐요. 꽃잎 꽃잎마다 이게 또 아우. 제게 오늘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쁘죠? 이 국을 끓일 때 저를 생각하면서 끓였다는 거. 그래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오늘은 이 카네이션 꽃과 고디국과 맛있는 반찬, 이것만 해도 저는 행복 만땅입니다. 언제 스승의 날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는 고마운 분이 계시네요. 마음까지 카네이션 꽃까지 전해주시고. 자, 오늘도 저는 행복 만땅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 만땅하세요. 사랑합니다.